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7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또 강하게 매수해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스닥을 2658억 사들고요. 기관이 코스피는 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을 같이 매수해 준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도 같이 매수해 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랠리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와 반면에 코스닥은요. 비교적 코스피에 비해서는 상승한 폭이 작기 때문에 코스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직전 고점 부위인 880도 돌파한 상황이고요. 이제 900, 여기 전고점인 900을 향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충분히 힘을 응축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하는 그런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랬는데요. 자, 셀트리온을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자, 닥터K는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 의견을 드린 이후에 61% 가까이 수익이 났거든요. 자, 이제 추가로 셀트리온 제약이 더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 6.8% 강하게 반등합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도 같이 이제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아까 꺼두었던 직전 저항 때 32만 4천원대 그리고 34만원대의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으나 좀 밀렸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렸죠.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24% 가다가 9%로 밀렸으니까 15% 가까이 토해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상당히 조금 어중간한 자리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변곡 구간이다 이겁니다. 자, 위로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고 뭐처럼 좀 전에 봤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추가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조정폭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매수 물량 10% 들어갔습니다. 5% 먼저 진단 배팅 들어갔고요. 양호하게 가니까 추가로 5% 더 추가해서 10% 물량 들어갔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이 30만 인근이 상당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그죠 강하게 돌파한 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30만원권 인근에서는 재반등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30만 인근 와서 자 20일 또 지지권이 그죠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밑에 물론 5일선의 지지도 있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0만원권에서 추가 매수해버리면 단가가 31만 5천원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반등 나오면 수익 나기가 훨씬 확률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관망했고 오늘 장중 내내 관망하다가 과감하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에 이어서 셀트리온의 배팅을 한번 해봤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에서 61% 먹었고 이제 교체 매매로 셀트리온으로 추가 수익 난다면 완전 퍼펙트 한 상황이 되겠죠. 자, 오늘 아침 방송 여러분들 현대건설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은 추세 돌려내고 초입 건설주가 관계없다 퍼펙트 사자마자 2.33% 가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전일은 삼성전기 매수 들어갔는데요. 5% 이상 수익 난 상황이고요. 청산했습니다. 일단은 장중에 조금 흔들림 나와서 일단 청산했고 셀트리온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양호하게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도 이제 돌아서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통신주 SK텔레콤도 편입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오픈하다시피 하는데요. 첨보. 자, 2차전지 섹터에서 LG화학이 먼저 스타트 끊었고, 그 같이 삼성 SDI가 스타트를 끊었고, SK이노베이션도 키 맞추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2차전지 섹터 갈 것이다. 그런 예측 오늘 퍼펙트하거든요. 오늘 2차전지가 상당히 강해 갔습니다. 자, 닥터K는 첨보를, 사실은 첨보하고 LNF하고 둘 중에 고민했는데요. 자, 첨보를 선택했습니다. LNF가 훨씬 더잘 가긴 했네요. 자, 첨보도 자, 여기 지지권에서 딱 매수했기 때문에 사자마자 5% 인근으로 수익 나는 거거든요. 자, 추가 상승한다면 충분히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고, 추가 상승한다면 전고점 인근인 21만 2천 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2차전지 첨보 매수 퍼펙트. 자, 아침에 녹화 방송은 40분으로 끊습니다만, 생방송은 10시까지 진행을 하거든요. 에이스테크 생방송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좀 강하게 가다가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5G 섹터가 다시 돌아서는 거 확인했고, 한번 끊어 먹었던 거 다시 또 재매수, 이 또한 성공한 그런 상황이겠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정을 크게 받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해도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이제 조금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는 힘든 그런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도 5만 5천 원권 역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상당히 강한 폭으로 상승했고요. SK 하이닉스도 좀처럼 밀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힌트 삼아 삼성전기를 매수했다. 삼성전기가 훨씬 탄력적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제니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고 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좀 그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만 5천 원권 역인 여기가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만약에 저점 매수 성공한 분이라면 21만 5천 원권에서 밀린다 싶으면 좀 차익 실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 종목들 오늘 또 강세 보인 상황입니다. 두산 피오셀 3% 상승. 자, 두산 중공업 6%대 상승. 자, 그린 뉴딜이 다시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미코는 아직까지 조금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린 뉴딜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살아 있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한번 가질 필요 있습니다. 유니스니가 수주 소식 때문에 5.8% 강하게 갔습니다만, 그대로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해도, 그린 뉴딜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번더 치고 간다면 양호하게 갈수 있는 정책 수혜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 자, 폐기물 쪽에서는 인선 ENT를 재매수해서 또 수익 중인데요. 같은 섹터 안에 YNTEC이 16.6% 상승했습니다. 특별한 뉴스 아직까지 파악이 잘 되고는 있지 않은데요. 200억 규모 신규 시설 투자 뉴스가 나왔네요. 자, 상당히 강하게 폐기물 관련 YNTEC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빠른 템포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요, 고점에 덜렁 따라가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쉽고요. 손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하지 않으면 큰 폭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수익 잘 나오고 계십니까? 딴지 거는 거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따라가자니 먼저 올라가 버리고, 그죠? 내가 가진 것은 지지부진하고, 왜냐하면 빠른 순환매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수익률에 같이 맞춰가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지수는 잘 가고 있는데, 수익은 그리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더 추스리면서 공부도 좀 한번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요, 주식 생초 탈출 팁도 있고요, 주식 사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식 기초 강의 있습니다. 실전에 딱 필요한 내용만 여러분들께 강의해 놨으니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요.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요. 목록을 한번 펼쳐보시고 궁금한 것 하나 체크해 보시고 그거 먼저 보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어요.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미국 장이 전일 휴장했고요. 오늘 조기 폐장하는데요. 현재 다우존스 선물 하락에서 상승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8%로 일단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요, 5일선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추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양호하게 시장 마무리한다면 월요일날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